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마라톤 하고 오신 분들 맞나요? 아,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약간 그 러닝 하이 같은 게 오신 건가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뛰고 오신 거예요? 10km? 와, 몇 시부터 뛰신 거예요? 와, 이게 팀 같아요. 와, 7시 반부터 1시간, 얼마나 뛰신 거죠? 1시간 뛰시고 리텐션이시라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놀라운데요?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랑 지금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좀 여러분 쉬실 수 있게 차분한 노래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라오기 전부터 그 로꼬 씨 무대 하시는 거 저도 밑에서 들었는데 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내가 준비한 로꼬 씨가 무례하게로 끝내셨는데 제가 너의 의미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괜찮았어요 여러분? 좀 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정말 여러분 컨디션 너무 좋아 보이셔서 저도 기분 되게 좋고 오늘은 또 특히 여성분들의 목소리로 떼창이 이렇게 하이로 딱 깔리는데 그래도 색다르고 기분이 되게 좋네요. 물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콘서트를 했거든요. 지금 거기만큼 떼창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이제 행사 무대가 한 3년? 그리고 뉴발란스의 이런 무대는 4년 만이고 좀 되게 오랜만에 이런 그냥 저희 뭐 팬분들만 있는 무대가 아니고 일반 관객분들이랑도 소통하는 무대를 굉장히 오랜만에 가져보는데 다 팬분들이세요? 아, 다음 곡도 같이 호흡하면서 부르는 노래기는 한데 좀 계속 이렇게 이 분위기 이어볼까요? 거의 밑에서 들었을 때 로꼬 씨 노래는 랩까지 다 떼창을 하시던데 제 다음 곡도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은 아니지만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만나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유가 있죠? 아이유. 자, 이제 아이유의 마지막 무대가 남았는데 마지막 무대만 보고 보내기에 너무 아쉬워서 잠깐이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이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발란스 글로벌 앰버서드고요. 4년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무대에서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뉴발란스와 쭉 함께 한다면 또 이 무대에 서겠어요. 맞아요.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맞다고 자리도 있었다고. 그때 계셨어요? 여기 증인 분이 계시네요. 그때도 계셨던 겁니다. 4년 후에도 또 오실 거죠? 야, 시간이 정말 이렇게 흘렀는데 어때요? 그 말했던 게 현실로 이뤄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우선 뉴발란스에서 또 다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제가 평소에도 저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뉴발 없으면 아무데도 안 가요. 항상 뉴발을 신어요. 무대에서도 뉴발을 신고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마음이 맞는 분들이랑 계속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행사에 네. 너무 분위기가 너무 최고죠.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도 제가 무대 할 수 있고 해서 참 기쁩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이렇게 뭐 만나면 사석에서도 정말 뉴발을 신고 있는데 저 정말 신기하고 이래서 되는 사람은 다른가 봐요. 네. 저는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불렀거든요. 글로벌에서 불렀어요. 네. 놀랐습니다.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콘서트 했잖아요. 3년 만에 했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이렇게 콘서트를 딱 오랜만에 하니까. 많이 기분이 많이 좋았고요. 어허. 그리고 준비하는 데는 솔직히 정말 걱정도 부담도 좀 많았는데 무대가 딱 두 번이셨어요. 이번엔 투어가 아니어서. 그래서 딱 두 번 하고 나니까 정말 꿈꾼 것 같고 아직까지도 콘서트 하는 꿈을 꿔요. 아직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콘서트 때 분위기랑 여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차이가 있어요? 정말 빈말이 아니고 올라오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콘서트 때만큼 지금 떼창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콘서트부터 계속 쭉.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주니까 막 제 상상으로는 아침부터 마라톤 하시고 많이 힘들어서 약간 이렇게 쉬시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로코씨 무대부터 랩을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심상치 않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랩 입꼬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마스크 위로도 눈이 반달이 되셨어요. 저 안에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텐션이 좋은데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유의 마지막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한다. 네, 가지 말라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도 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사실 별다른 계획은 없고요. 이제 콘서트가 올해 아마 제일 큰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끝나와서 지금 큰 계획은 없이 당분간은 좀 이렇게 휴식을 좀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엄청 혹시래요. 혹실게요. 20대, 30대, 40대 분들이 고루고루 모여 계세요. 네.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라면 이렇게 아침부터 달리고 이텐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뉴발란스를 막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뉴발을 신으면 발이 참 편해요, 여러분. 그쵸? 아마 다른 운동화 신었으면 조금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뉴발이랑 좀 계속 오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오늘 저를 이렇게까지 막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사실 밤새고 왔거든요. 저는 좀 일찍 스케줄이어가지고 네. 저보다 일찍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감동받아가고 힘을 많이 받아갑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무대는 이분들이 기대하는 눈빛만큼이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잘 준비해서 네. 예. 준비 에너지를 채워서 멋지게 다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해주세요. 예. 자 우리 아이유도 여러분들의 에너지에 굉장히